촛불사 척결하자! 정치권에 놀아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저희가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지들이나 직장인들끼리 서로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에서는 저희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존권 사슬을 위해 모인 조합원들이나 근로자들은 불법으로 영업하겠다는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에 의해서 분명히 카풀은 유상 영업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지하러 여기 왔고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에 뭐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보험 되지 않고요. 거대 자본을 가지고 카카오 카풀을 통해서 20%의 어떤 수수료를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불친절, 승차 거부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도 각성하고 있고요. 잘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불편하신 분도 당연히 있지만 그 정도 감수를 하고 카카오 뭐 택시 그 잠들 수 있잖아 저희가. 근데 그 무대 서비스에다가 돈 받는 거는 아, 상술인 것 같아. 다 같이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도 우리가 지지해들 보면 지지하고 배려할 건 배려하고 좀 서로 나눠가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계절학기 수업을 시작해서 지하철 하나 놓쳐가지고 택시를 타야 되나 고민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마침 버스가 있었는데 없었으면은 저번에도 한번 했을 때 택시에 거리가 없었을 때 저는 그때 택시가 꼭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없어서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한참 기다렸어야 됐었고 어쨌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해해서 그 부분은 이해는 해야 돼. 대신에 이제 파업하면서 이제 행진까지 이어지면서 도로 교통도 마비되고 제가 이용하는 그 루트에서 벗어나게 돼서 제가 또 한참 지금 걸어왔거든요. 이거는 또 그분들이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남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라서 시민들은 또다시 택시를 이용하면서도 좀 약간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이미 카카오 택시로 많이 그렇게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일정의 유익을 취했다고 하는데 카풀까지 해서 또다시 같은 업종의 사람들에게 또다시 피해를 주고 해서 분란을 만들었다는 것에서부터 또다시 많은 2차, 3차 피해를 만들어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